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려동물은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? 이런 것 때문에 소송 굉장히 많이 같이 해요. 같이 자는 사람. 잠깐만. 근데 부부가 같이 자잖아. 같이 안 잘 수 있죠. 이혼을 하는데, 이혼까지 가는데 뭐하러 같이 자? 아니지. 아니요? 뭐 최근 들어 우리가 좀 그랬다. 그동안은 다 같이 잤다. 뭐 이렇게 좀 우기면 어떡할 거야? 내 사이드에 더 가까이 자는 사람. 그러니까 이게 되게... 밥을 잘 준 사람? 그러니까. 그런 식으로 네. 그동안은 했어요. 네. 이제 이게 워낙 소송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데려가려고 같이 키우니까 당연히 정 들어. 그쵸, 그쵸. 그래갖고 그동안에는 뭐 그렇지. 누가 더 그... 양육비를 얘를 키우는 데 돈을 누가 더 많이 지불했느냐. 사료를 사주고 그렇지. 누가 뭐 해주고 병원을 더 많이 데리고 갔느냐. 뭐 이런 것로 네. 이제 소송이 나오면 결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미국이야. 근데 미국 중에서도 뉴욕이야 여기는. 뉴욕이 법으로 이거를 이런 일이 되게 많았나 보다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워낙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이 분쟁이 뭐 너무 많은가 봐요. 그래가지고 뉴욕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네.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도 자녀하고 마찬가지로 네.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는 이혼법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행복권. 그러니까 누구랑 살았을 때 이 반려동물이 더 행복할 것이냐. 그러니까 그동안은 얘를 키우는 동안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가 기준이 됐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혼할 때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느냐에 따라가 이제 그 자녀가 누구랑 살았을 때 앞으로 더 행복하고 얘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그 이제 재판의 주요 기준이 됐다면 반려동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. 누구랑 살았을 때 얘가 더 행복할 것이느냐.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? 그래갖고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부부가 하는데 이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막 마당 딸린 막 이런 하우스 그런 데 살아. 한 사람은 좁은 아파트 원룸에서 살아. 그러면 이 하우스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. 오, 근데 그거 너무 걔가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지. 근데 기준은 진짜 애매한 거지. 그러네요. 마당 딸린 집에 살아도 얘를 더 관심 있고 사랑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쵸. 환경은 좋을지언정. 근데 이거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네. 자녀 양육권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근데 우선은 그렇게 법적으로 기준을 앞으로 얘가 얼마나 더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두겠다는 거죠. 그래서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어요. 네. 근데 코모 주지사도 반려견 키우거든요. 네. 아마도 서명하지 싶어요. 이게 뉴욕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. 아니 근데 반려견도 그렇고 반려묘도 그렇고요. 가족 내에서 유난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. 그치. 예.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건 증명하기 좀 어려운 거지. 그러니까 최대한 얘가 앞으로 나와 살았을 때 행복할 것이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. 그리고 나는 충분한 그러니까 벌이가 있고 내가 수입이 있고 그래서 얘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내가 지금 앞으로 살 집은 어디고 이런 거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마 이게 네네. 굉장히 분쟁이 많아서 이런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뉴욕뿐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. 캘리포니아, 일리노이, 네. 알래스카 여기서는 이미 그 이제 이혼 분쟁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. 한국은 사실 그치. 너무 유기견들 많아지고 부부가 그 커플이 같이 키우다가 헤어지면은 얘 유기하기도 하고 예,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죠. 네.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딸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나오지 않았나. 그래서 앞으로 뉴욕에서는 이제 코모 주지사가 딱 서명만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 반려동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준다. 와. 이게 법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양육비도 주나요?
상대방이 줘야 되나 그러면? 그쵸. 양육권을 가져가는 그 얘기는 없어요. 근데 네. 그러니까 동물은 그게 해당이 안 되나 봐. 아,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만 그렇겠지. 네.